어떤 기호 상품으로 치면 기호 상품이에요. 내가 아무리 작품을 그려서 이 그림을 표현된 작품을 누구한테 보여줬는데 어떤 분은 이거를 좋은 마음으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. 왜? 그거는 나의 특별한 감정의 상태에서 그려진 표현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. 그런데 저랑 코드가 맞는 분이 있어요. 그분은 그걸 이해를 해요. 그래서 이 미술품은 상품으로 따지면 가장 이 기호 상품 중에 기호 상품이다. 그런데 그거를 팔수 있는 능력이 된다? 라는 것은 대단한 마케팅의 어떤 기법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미술품 마케팅조차도 저는 그 아트의 범주에 놓고 그 작업을 하는 작가 중에 하나예요. 근데 굉장히 좀 독특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뭐 이게 이 마케팅과 창작이 하나로 결합된다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어요. 피카소도 그랬고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드문 작가들 있긴 있지만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전문적인 일에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문적인 요소가 담긴 자기의 가치를 마케팅에서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통해서 그것을 결과를 이루어내는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단계로서 결말을 지을 수 있어야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에 확실한 완성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고 기피하는 형상인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.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미술품을 그려서 처음으로 저는 백화점 매장에 제 작품을 전시를 했어요. 그 전에는 어떤 걸 했냐면 이베이에 작품을 올렸어요. 근데 보통 일반적인 그 화랑에서는 이베이를 인정하지 않아요. 한국 화랑에서는.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그리고 그 갤러리스트들이나 또 큐레이터라든지 뭐 여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게 이권이에요. 자기들의 화랑에서 판매되는 작품이어야 된다. 왜? 다른 화랑에서 똑같은 그림이 팔려서는 안 돼요. 왜? 자기가 돈을 못 버니까. 그래서 자기 화랑에서 자기가 제안한 작품이 판매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방해를 많이 해요. 우리 한국 미술 시장의 폐단이 바로 그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이 마케팅이 곧 전쟁터죠, 우리가. 그래서 미술 시장의 전쟁터는 바로 그런 이제 현상이 있고 해서